제22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의회 운영위원회에 앞서 경기도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표창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표창패 수여식은 각 시군별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종철 의장님께서 두 분의 의원님에게 표창패를 전수하시겠습니다. 의장님과 홍은표 의회 운영위원장님, 김하식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뛰어난 의정 성과를 이뤘기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지역 현안 해결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고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윤창근. 홍원표 의회 운영 표창패 이천시 의회 의회 운영위원장 홍원표. 귀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드며 남다른 각오와 노력을 통해 뛰어난 의정 성과를 이루었기에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주민참여 소통 분야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하고 이 표창패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7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윤창근. 의원님 한번 같이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 대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한 일권, 규칙한 일권과 변환 등이 발의된 조례한 일권과 규칙한 일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청년위원회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서는 자치행정 전문위원이 작성하였으나 교육으로 인해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최대한 말씀드리며 위원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이규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성년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포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특별위원회 준수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필요시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의 관계법 인용조문을 수정하였고 안제7조 제4항의 특별위원회 준속기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장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1주년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한대로 의결하고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2시간을 선언합니다. 김일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대회들이 의원관이 조리한 자료 11초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기록 표결 도입 및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상황을 규정하여 의정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재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75조 및 안 제87조의 관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였고 안 제44조 표결 방법과 관련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51조의 2항이 의정활동 상황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6조 2항 및 안 제56조 3항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및 주민조례 청구에 관한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8조 2의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87조의 2항 및 안제 87조 3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단들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토론을 진행하고 원하는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의 의결을 선포합니다. 김일중 의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의결정 제3항 2012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관한 동의의 권. 의결정 제4항 2012회 행정상검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의 동의의 권, 의사결정 제5항, 2012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권한 동의의 권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승인합니다. 김일중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승인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의원입니다. 김일중 의원입니다. 저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권한동의 발의한 조례 두 건과 규칙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권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으나 개정 조례안을 재차 검토한 결과 누락된 조문이 추가 발견되어 이를 권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 제2항, 제6호 중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를 제47조로부터 제52조와 제83조로 수정하였고 안규칙 중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 행정사무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권한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또한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하였으나 조례안을 재차 공탁 결과 인용조문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을 발견되어 이를 권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체 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로 수정하였고 안 부칙 중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12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법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에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 자료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은 2021년 12월 1일 개회된 제22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완료하였으나 규칙안을 재차 검토한 결과 인용조문 착오로 인하여 오기된 조항이 발견되어 이를 권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제61조를 제59조로 수정하였고 안 규칙 중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규칙안을 권한 발의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조의사일점 제3항 2020회 상공교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한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권한 동의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 행정상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도 개정 조례한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 조례한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권한 동의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의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권한 동의권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권한 동의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국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6회 2010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